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댕댕이 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댕댕이 덩굴은 전국의 들판이나 야산 풀숲의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고 줄기는 3m 정도 되며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으로 세 개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큰 특징은 나무나 다른 식물들을 뱀같이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서로 휘감으면서 케이블카 와이어처럼 아주 강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줄기와 잎에는 잔털이 많이 나 있고 꽃은 6~8월에 황백색으로 피며 열매는 포도나 머루처럼 달리면서 10월에 군청색이나 흑색으로 익습니다. 꽃말은 적선이고 한방에서는 줄기와 뿌리줄기를 말려서 방귀라고 하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줄기를 이용해서 소 곱비줄이나 찌개, 그리고 등짐에 이용하였고 바구니와 같은 세공품을 만들 때도 사용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댕강덩굴, 망근땅줄덩굴이라고 부르고 번식은 종자를 파종하여 실생으로 하며 삽목이나 휘무디로도 증식하기도 합니다. 댕댕이 덩굴은 유독성 식물로 시노메닌이라는 모르핀과 닮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강한 진통작용을 하고 근육통, 고혈압, 신경통, 관절염, 그리고 살을 뺄 때 특효제로 이용합니다. 제약회사에서는 댕댕이 덩굴의 세파란틴을 추출하여 기관지 천식가래, 원형탈모증, 중이염, 방사선에 의한 백혈구 감소 등의 원료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약리실험에서는 해열작용, 인뇨작용 부종, 강압작용, 수족경련통, 관절염 진통작용, 방광에 물이 고였을 때, 소변분리 신경통, 팔다리가 오그라들며 아플 때, 부스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방귀라는 약재로 사용하고 뚱뚱한 사람을 마르게 하는 약으로 이용하거나 비만증 치료제와 땀이 많이 나는 사람, 그리고 몸이나 얼굴이 푸석푸석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통약으로서 반신불수, 거풍습 해독, 소종의 효능이 있고 사증의 복통, 신염부종, 요로감염, 정창습진, 무명종독, 신경통 등을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중풍,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수족경련, 풍으로 인한 언어장애, 악성종기 각기, 혈압 강화 작용이 있으며 급성신우신염, 그리고 외용제로 뱀이나 벌레 물린 데 쓰입니다. 임상보고에서는 고혈압의 약침 제제로 사용하여 혈압을 내렸고 관상동맥질환에도 정맥주사제로 유효성을 높였으며 폐암도 정맥주사제로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식용으로는 봄에 새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무쳐서 먹기도 합니다. 약용 부위는 보통 줄기와 뿌리를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잎을 말려서 차로 사용하는데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거나 찹니다. 열매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먹으면 안 되고 만약에 사용할 때는 신중히 법제를 해야만 합니다. 줄기와 잎은 9~10월에 채취하고 뿌리는 봄 가을에 굴치해서 햇볕이나 그늘에 잘 건조시킨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뿌리는 작두로 잘게 썰어가지고 막걸리에 하루 정도 담궈두었다가 햇볕에 건조시켜 감초를 넣어 한 잔씩 응용하시면 됩니다. 줄기와 잎은 잘 건조시켜서 5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신경통, 방광염,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등에는 댕댕이 덩굴 5~8g을 물 0.5L에 넣고 달여서 1일 2~3회씩 나누어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결명자나 복나무의 껍질을 추가하여 섞어서 달여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고 중풍으로 손발이 마비되거나 통증을 느낄 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에는 독성이 강하여 아이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하고 체력이 허약하고 음액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허약하고 차가운 사람은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